나는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이다. 나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폐서인이 되어 궁궐을 떠나 외조부님의 집으로 내려갔다. 아버지 사도세자 사후 경희궁으로 돌아갔다. 할아버지께서는 교서를 내려 나를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키셨다. 그로 인해 나는 더 이상 상복을 입을 수 없게 되었다. 할아버지의 총애 속에서 자라났다. 할아버지는 나를 항상 칭찬하시고 아버지 사도세자와는 달리 나에게는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이셨다. 이모합변 이후 나는 더욱 모범적으로 열심히 공부했다. 할아버지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후계자로 인정받는 것이 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. 나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영조의 손자 이산이다.